미소가 있어요. 오! 와! 이럴 줄 알았다 내가. 이 정도가 그냥 도로 달리면서 손 닿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. 아무것도 아니라고. 전기죠, 전기. 아, 전기니까 가능한 거죠? 어머, 우와, 애기야, 우와. 쟤 내만큼 하네. 너무 멋있다. 몇 살이에요? 초등학교 4학년? 11살인가? 누나도 온다. 아, 저분 일반 자전거? 어. 와! 일부러 저랬어, 일부러. 이거 봤어요? 어. 난 많이 보니까. 아, 감흥이 없구나. 아니, 감흥 있어요. 아, 누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구나. 일반 자전거예요, 저거는? 어. 내가 아까 전기 자전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거야. 달라 보여. 남자는 자전거를 타야 돼요. 남자는 자전거를 타야 돼. 아, 아 극찬해줬습니다. 와! 야! 와! 멋있고 계속 보고는 싶은데 위험할 것 같고. 감사합니다,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. 우와, 지진영 선수 출발했습니다. 저 이런 걸 어머 야. 아니, 제자리에서도 막 덤블링하고 그래요? 제자리에서는 난 할 수 있고 저 사람 못해. 오. 야. 내가 이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? MTV 타시는 분들은 그것도 MTV 맞죠? MTV 타시는 아, 이게 MTV, 응, MTV지. 행복한 표정으로 자전거를 타세요. 로드는 다 침 흘리고 남의 앞에 엉덩이밖에 안 보거든요? 봐봐요! 미소가 있어요! 안 웃으시면서 타는데?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데요? 근데 이러한 기술은 혼자 연마해야 하는 누가 배워요? 배우고 연습하고 봐달라 그러고. 저도 이진혜 선수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잖아요. 예, 당초 폐쇄적인 건 아니어서 물어보면 다들 자세히 알려줘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아니 그냥 생초보도 와가지고 하면은, 왜냐면은 고수들은 이 파크도 마찬가지고 산을 타도 마찬가지고 많이 타봤기 때문에 그 초보 위주예요. 초보 위주. 아. 볼. 예, 볼. 오! 와! 한 말씀. 극장스러운 운동은 좋지 않아. 잘 걷지도 못하는 자 자전거 타면 날아다닌다. 초대형 유튜버 식스는 이 정도 날아간다 이거지. 초대형 유튜버답네요. 짝짝짝. 브라더의 딱가리는 이 정도 한다. 얼굴도 진짜 훨씬 작아 보인다. 완전 진짜 유튜버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. 어, 키도 크다. 나 키 작아 보이. 아 진짜 내가 별로인가 봐 유튜브에서. 와. 멋있다. 아 이게 되는 거였구나. 그만 브라더 뛸 때 우와 하던데 내가 뛸 때 우와 했습니까? 아, 소리가 달라. 이게 퍽 소리가 나면 안 된다니까요. 더러운 세상. 오 뭔가 가오. 오 느낌 와요. 되는 느낌. 느낌 오시지 않으셨어요? 그냥. 네, 이거는 뭐 재밌는. 그러니까 페달을 내려갈 때 밟는 거 좀 더 세게 해도 될 것 같아. 앞바퀴가 올라갈 때는 몸을 쫙 뻗었다가 내려갈 때 이렇게 다운. 네. 이거 근데 앞에 봐 시선. 오, 수, 오! 야! 왜 잘하노? 아, 재밌다! 속도 보는 게 느껴지죠? 그쵸. 아씨. 오! 오! 왜 잘하는데?
몸의 반응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줄은. 그러니까 에이리 콤 반에 펌핑을 한번 보여주시죠. 아 해봐 해봐 해봐. 내가 어려운 거 시켰나? 아 제가 제일 못하는 걸. 아니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보여달라고. 클리셰처럼 딱 이럴 땐 못해야지. 어? 그래 그래 니가 못해야 알아 누나 기가 살 거 아니야. 제가 로드로 도로만 타봤잖아요. 근데 산에는 정말 이렇게 평평한 데가 없어. 다 미션이 주어진 것 같아요.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꼬자 저거 다 보고 하려니까 이럴 줄 알았다 내가. 폭소나 안 된다. 꼬맹이들 이거 조금 다 먹어. 아 이거 다 배웠네 다 배웠어. 아이고 진짜 이제 긴 코스를 다 볼 겁니다. 파이팅. 그래. 도와줘요, 보여줘요. 앞에서 끌어줘야 제가 하죠. 끌어주면 못 따라오지. 졸라 빠르다 이거. 시선은 어디 시선은 앞에 되죠? 보고. 앞에? 네, 생각보다 고개를 지켜드려야 돼. 왜냐면은 앞을 멀리 안 보고 미리 다 예측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제 바람이 뭐가 있는 거야. 몸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. 그러면 이제 식스님처럼 되는 거야. 다 배웠네, 다 배웠어. 아이고 이 사람 한방 먹이는구만. 역시 아니에요. 역시 성인 여자는 쉽지 않다. 뭐래? 타고 한쪽 엉덩이 들고 나 엉덩이 들고 서서 가요? 서서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.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럼요. 소리 안 지르고 소리 조금 지를 수도 있어요. 야야야 저기 저기 아주 무서워하더라. 식스님이 타도 좀 무섭죠? 뒷바퀴가 뜰락말락. 나는 한 번에 점프해서 넘어가지 저기를. 아... 소리도 안 나잖아 소리도. 전 저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저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지. 돼요? 네. 브레이크를 잡고? 아니 브레이크를 굳이 안 잡으셔도 되고요. 아 저 잡았어요. 잡으셔도 괜찮아요. 어, 감소 감소. 비명 소리 멋집니다. 아 눈물 나. 재밌는데 무서워요. 눈물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봅시다. 눈 꺾였어요? 아니요. 어, 약간 눈이 촉촉해요. 네. 왜 무서워요. 무서운데 재밌는 그런 거? 아 진짜요? 네. 울면서 먹는 떡볶이 이런 느낌이구나. 네. 사이클 타는 친구들이 여기 왔을 때 과연 충격과 공포죠. 네. 타보라고 하고 다음부터 싶어요. 방금도 끼겠네. 내가 탔어. 한 번에 탔어 나는. 사이버 여전사. 너무 신기하네. 왜 여기는 고글을 안 끼지? 그러니까 그렇게 하드코어하진 않다 이거지. 너무 빠르게 하지 마 얘들아. 아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. 좋아 좋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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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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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여기서 감소. 나이스! 아, 이거 당황했다. 좋아해. 이 사이버 여전사를 데리고 와가지고, 예. 타는데, 아, 생각보다 잘 타요. 예. 세 번째는 심지어 소리도 안 질렀어. 오, 그러네! 네. 그래! 쉬워진다니까? 한 번 더 고? 무섭다고만 해도 싱글벙글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. MTB는 항상 오른 것 같습니다. 내 생각에. 이게 MTV의 매력인가요? 그렇지. 에이. 귀여워. 여자 로드 타는 친구들 데리고 여기 타게 하면은 약간 도전할 만하잖아요.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. 봐봐요. MTV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니까. 처음 탄 사람도. 이렇게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. 사실 그냥 알려준 건 없어요. 그런가요? 제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밖에 안 했어. 그래서 천천히 이거밖에 안 했어.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. 옆에서 누가 해주면 은 아 진짜 할 수 있구나. 그렇게 어차피 자빠진 사람 앞에 사람이니까. 뚜시. 왜?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.
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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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거 한 50점밖에 못 찍었어요. 120% 아니었어요? 오케이. 어! 오! 나름 밀어준대! 올라가지고. 아, 일어설 수 있죠? 그녀는 강해졌다. 인정. 와, 브로한테 인정받았다.